노아야, 너 찬이랑 같이 있지 않았어? 아빠한테 전화했잖아. 찬이랑 같이 있다고. 내 말 못 들었어요? 없다잖아. 당신들 내 손주 데려가서 한 짓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쳐. 더 이상 소란 떨지 말고 나가요. 얼른 나가. 우리 오빠랑 남준이 버려서 미워했는데 미안해요. 제가 오해했어요, 올케. 올케요? 누구한테? 말 조심해요. 아무튼 저희 미국으로 갈게요. 남준이한테 그렇게 전해줘요. 반대 10%로 김남준 오라물산 사장의 해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제가 긴급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. 저희 오라 오랫동안 대표이사 공석이었습니다. 이사진 다 모인 지금 선임하면 어떻겠습니까? 무슨 말인데 지금? 무슨 말? 추천할 만한 사람 있나? 오라물산의 김남준 전 사장입니다. 대표이사, 관장님 작품입니까? 그러니까 결정해. 내 손 잡을 건지 말 건지. 이 시간 이후로는 너한테 두 번 다시 손 안 내밀어. 기회는 지금뿐이란 얘기지. 결정해. 내래 방심했어. 이거이 남진이 손을 띄어놓으면서 누군가 움직인 기야. 그럴 만한 사람이. 제가 긴급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. 오라물산의 김남준 전 사장입니다. 쟤는 이거 하는 거? 왜 줘? 응? 전부 도경이 밑쪽 라인이야. 당신 짓은 마라. 당장 와서 김남준 대표이사 안건 취소해. 아니, 당신 이사들한테 전화 돌려. 김남준 대표이사 되는 거 막아. 아니, 난 그렇게 못해. 당신 지금 아버님하고 척지겠다는 거야? 아버님 먼저 그렇게 하시겠다면 뭐 나로서도 어쩔 수 없고. 오라그룹의 신임 대표이사로서 여기 모이신 이사님들이 꿈꾸고 원하는 그런 오라그룹을 만들기 위해 큰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의사입니다. 아이고 배야! 오사나 그 여자 찰거머리라 안까지 쫓아올지도 몰라. 내가 찬이 데리고 있을 테니까 공부가 그 사람들한테 잡혀주면서 시간 좀 벌어. 그제 에스터 넌 찬이 데리고 남준이 집에 가 있어. 나 걔 이사 간 집 키 있어. 우리 건이 키워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. 꼭 가겠습니다. 당장 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. 만나게만 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영상 통화면은 에스더한테 들킬지도 모르니까 찬이랑 계속 채팅하면서 현재 위치부터 파악해봐. 알겠어요, 형부. 빨리 해봐. 찬이야, 너 지금 어디 있어? 남준 오빠 대체 뭘 먹고 사는 거야? 컵라면 한 개가 없네. 김남준 형아 집에 있어요. 찬이, 김남준 집에 있대요. 꺼놔. 아줌마.
뭐여드래? 도경이 죽인 범인 접니다. 5년 전 도경이 교통사고, 실은 제가 에스더 혼내주려고 트럭 기사 사주에서. 여보! 그런데 이 모든 사실 김남준 그놈이 알아버렸습니다. 그래서 남준이 검찰에서도 빼내주고 대표이사까지 시켜줬다고. 그러니까 너래. 도경 교통사고로 협방을 당해 남준이랑 대표이사 자리를 딜했다? 한 발짝이라 떼면 당신들 유아 납치범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. 신고하든 말든 알아서 해. 근데 법적으로 가면 불리해지는 건 누굴까? 편법, 불법, 입양 아니었나? 경찰은 안 돼. 그러다 나 또 들어가. 부탁이 오빠. 네가 그랬잖아. 트럭기사 사주에서 도경이 죽게 만든 거 다 알고 있다면서. 가족교회 들어가는 거 원치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거라고 네가 협박했잖아. 오라 대표이사 세워준 대가가 이거였나? 당신이 저지른 악행 나 이용해 덮으려고? 대답해. 그래야 내가 너 대표이사 만든 이유 넘어갈 수 있어. 그래야지 모자관계 안 들키고 너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. 맞습니다. 제가 조혜라 관장님 협박했습니다. 부모님,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. 도경이가 남긴 유일한 우리 혈, 노아를 위해서라도. 아버님 제발! 나를 입대시지 못한다! 아버지! 당장 이 방에서 나가! 조혜라 당신도! 꽤 아팠을 텐데. 이까지 상처 뭐 대수라고. 아까 날 협박범으로 몰고 갈 땐 그냥 확 다 불어버릴까 잠깐 갈등했지만. 뭐? 내가 당신 아들이란 거, 그래서 당신이 나 대표이사 만든 거. 말 조심해. 다 같이 죽자는 거야? 좋든 싫든 우린 이제 한 배 탄 거야. 도경이 사고 사주한 일로 이 집안에서 받을 미움 감당할 수 있겠어? 견디면 돼. 결국 이 오락으로 내가, 우리가 가져야 하니까. 이수옥 말고. 근데 이수옥 아들 어떻게 됐어? 가자, 어서 가. 엄마, 엄마. 가만히 좀 있어. 찬이 어른 남자 무서워해. 내려놔. 이 손 못 치워? 김남준 씨, 찬이 내려놔요. 어서요. 찬이 딴 데 숨겨놓을 생각이면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.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다시 찾아낼 테니까. 알았어? 뭐지? 어?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? 어디서 봤더라? 맞아, 이 열쇠 목걸이. 어머님 진주 목걸이 훔쳐갈 때 봤던 그 목걸인데. 큰일 났어. 티파니 씨가 찬이 접근 금지 신청했어. 이거 내 거야. 나 어릴 때 버려졌을 때 내 목에 걸려 있었대. 근데 이걸 에스더 네가 어떻게 알아? 수오빠 버려졌을 때 있던 목걸이? 수오빠 버릴 때 있던 거면 소중한 징표 같은 건데. 어머니랑 수오빠 무슨 연관이지?
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? 아휴 그 못된 손버릇 아직도 못 고친 거야. 요번에 또 뭘 훔친 거냐? 아니 할머니 이 목걸이요. 제가 이 목걸이랑 같은 목걸이를 발견했거든요. 뭐?